아라TV 제작진분들께서 저에게 또 요 간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 진짜요? 아, 나 진짜 배고팠어. 배고팠어요? 확실해요? 아, 진짜 배고팠어. 돼지불면 안 먹었어요? 다 배고팠어요. 돼지불면 남을수록 행복해지죠. 아,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간식부터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씩 소개, 하나씩. 스비스부스. 라면 있고요. 네. 명랑 핫도그. 명랑도 너무 먹고 싶어요. 각종 음료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각종 과자들. 와, 각종이. 각종 핫도그들. 아! 러빈스까지. 아! 네. 러빈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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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도전. 아메! 아니라고요. 저희 아이스크림 어때요? 아이스크림 빨리 녹으니까. 아니야. 디저트 아니야? 아이스 백스에 있어요 지금. 아이스 핫도그. 형이 왜 중이에요? 핫도그 각종 핫도그. 너도 왜 좋아해? 죄송합니다. 알았어. 핫도그. 핫도그. 다 같은 답을 적어야 성공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어 앞으로 너무 잘 보여. 알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컨닝 안 돼요. 이게 양심적으로 내 것만 보겠습니다. 베리베리 데뷔한 지 며칠 차인지 쓰시. 아니. 아니. 아 여러분 잠깐만요. 다 똑같이 쓰기만 하면 돼요. 야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일단 우리 그 100의 자리 숫자를 맞추자. 아니요. 네. 그 데뷔한 나를 떠올려봐요. 그럼 생각날 거예요. 잠깐만 댓글 봐. 그래. 주겠지. 나왔다. 오케이. 나왔다. 저 저런 제일 많이 보이는 걸로 하세요.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어, 야. 댓글에 나와 있어. 우리. 아 참. 아니 그거 왜 얘기해? 어? 우리가 아니, 아는 듯이 해야지. 아니 컨닝. 나 알고 있지. 그래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댓글 왜 봐. 아, 댓글...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준비됐나요? 네. 갑니다.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정답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67. 정답입니다. 와! 아 우리 배러들 되게 살았습니다. 아 핫도그 먹어도 돼요? 골든벨 보면 맞추면 이렇게 흔들다가 내려야 돼요. 맞아. 형 그래. 그래 정답할 때. 핫도그 뒤에. 드든. 뒤에. 몰라까요? 아, 치킨 치즈 볼려. 오 맛있다. 너무 세. 너무 세. 이거... 음료수 가자 이제. 뭐? 핫도그 왔으니까. 그래. 음료수 좋다. 음료수. 음료수 먼저. 음료수로 하겠습니다. 네. 음료수. 먹어.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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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네 번째 미니앨범 페이스 유에서 3번 트랙 노래 제목은? 네 번 몇 번째요? 너무 쉽다. 아. 3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 그래 나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아 오케이. 아 그거야? 야 아름다운 거 아니었어? 어? 네 아는데 아니에요. 아 그냥 똑같기만 하면 돼 답이. 아름다운 건 4번이에요. 고소공포증으로 해. 근데 나 핫도그 먹고 싶은데 나 이거 때문에 못 먹어 지금. 기현아 너 김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형 지금 나는 핫도그를 먹고 싶은데 이걸 먹고 있다니까. 오 야 잠깐. 아 코가 너무 아파요 야, 이거. 정답 지금 맞추면 되나요? 오케이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죄송합니다. 스카이다이브. 없죠?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다 맞추다 배 터질 수도 있잖아요. 저 음료수 종류가 많은데 중간에 놔두고. 네, 일단 네. 옆에다 놓으세요. 이제 컵라면 함께 해야죠. 아 맞아. 국물 드실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 다 먹어요? 컵라면 못 먹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저거 숙소로 가져가자. 아이스크림 아까 원했던. 아이스크림. 오케이. 아이스크림. 공공주 멤버의 생일합은? 아 생일을 더하라고? 아 생일을 몰라요. 아 미안 진짜 뭐. 아 솔직히 말할게요. 용승이 형 생일 진짜 몰라요. 먹지 마. 야 근데 덧셈 틀리면 웃기긴 하겠다 야. 준비됐어요 여러분? 네. 아 잠시만요 여러분 나 배로랑 왜 나랑 답이 다르지? 이거 맞아? 이게 시험이야 보고 쓰는 거야? 야 너 아까 뭐 나왔는데? 갈게요 아, 오케이 어. 준비됐죠? 강민 준비됐어요? 네 얘들아 미안해. 아 뭔데 왜?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봐. 정답 아, 미안해. 나 예능 욕심에. 아 48 맞죠? 헌이 형. 멤버 5월 31일 김용승 6월 17일. 아 처음 6월 17일. 처음 17일 진짜 미안해. 저리 가. 만지지 마. 야, 괜찮아. 헌이 형은 문과여가지고 수학 잘 못해. 아, 나 치즈부터 한 번만 걸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치즈볼 하자. 어. 그래, 치즈볼부터 하자. 너 여기 안에 치즈 있지 않냐? 치즈볼이랑 다르지. 그건 네. 네. 조용. 이 노래의 제목은? 네? 오케이. 에이, 몰라요. 아, 정했어. 에이, 아, 갑자기 어떻게 되시네. 아, 치즈볼에 왜 이런 거 내세요?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쉽잖아. 한 번만. 이거 프리코러스야.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아, 나 알겠어. 야나나 쉽네. 몰라. 되게 이쁜 노래죠. 맞아. 야, 이쁜 노래. 어떻게 그 노래가 되더라? 잔인한. 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야, 가만히 이게 어디 나와? 가만히 이게. 형이 생각한 노래 뭔데? 모르면 가만히. 아니 형이 생각한 노래 뭔데요? 우리 노래 중에 없어. 아, 우리 노래예요 무조건. 난 무조건 진짜 성실하게 한다. 아무것도 안 볼 거야. 아, 가만히가 아니구나. 뭐야 볼만? 나담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본인들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본인들 노래를 냈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신다. 오늘은 베리베리가 주인공. 네, 저희 주최 측에 흔들리지 않죠. 아 진짜? 한 번만 네. 더 들어볼까요?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네. 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트랙이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없다니까. 아 형 생각은 뭐냐고. 아 일단 네, 하자 다 같이. 아 맞추면 되잖아. 아, 그래. 다 같이 맞추 단만 맞으면 되잖아. 지금 웃고 싶다고. 야 우리끼리만 맞으면 돼. 아 그런데 우리끼리 맞으면 되잖아. 아니야. Beautiful X. Beautiful X. 정답이 원곡을 한번 들려주실래요? 봐봐. 아니 내가 이쁜 노래라 했잖아. 배러드 신고해. 너 뭐 했냐? 얘 어? 뷰티풀 X라고 하는 사람 다 신고해. 내가 우리 노래 아니라고 했잖아. 아! 아 맞았어. 아니 여러분 제가 프리코러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어. 그런데? 그래. 손에 들어 나. 너 적었어? 사슬이라고? 아니요. 우리 치즈 못 먹을 거 아니야? 못 먹어. 우리 거지. 우리끼리 맞았잖아. 다 같이 맞으면 돼. 아니 정답 맞아. 치즈. 아 일곱 명 다 뷰액이었어? 아 뷰액을 썼어요? 네. 그럼 같은 답을 쓰면 통과라고 되겠어? 왔어! 왔어! 야야야 얘들아 여기 작가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셔 그런 분 아니죠? 형 진짜 화나게 하지 마. 그럼 여러분 앞으로 100티로 내시죠 그냥. 아 좋은데? 야 없어 정답! 점 하나 찍어. 옆에 있어 옆에. 다음 답은 사과입니다. 둘 다 치즈볼 아니야? 아니야. 둘 다 치킨이야? 아 그럼 들어와 그냥. 감사합니다. 야 강민아 치즈볼 주셨어. 우와. 야 심지어 방금 시키셨어. 아 진짜요? 제가 맛있게 먹게요. 아 치킨 지금 줘요? 이거 뼈 없는 거네. 어 좋아요. 어, 처음 살 없는 거라고 할 뻔했어. 뼈만? 살이 없어. 뭘 파는 건가요? 도대체? 뼈만. 이거 자 여기 하나씩. 아 감사합니다. 밑에 하나요. 이제 만찬이 됐어요. 네. 만찬? 네. 민찬이가 됐으니까. 네. 그럼 이제 진짜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6번 컵라면. 가볍게 좋죠. 아 진짜? 아 아이스크림 할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베리베리의 애교 담당은. 이거 알죠? 아 그럼요. 야 알지? 야 여러분 가슴 아픈 그 가슴 그냥 아픈. 그냥 정자 세 글자로 하자. 받아들어. 아니야. 그냥 이름만 써 이름만. 아 오케이. 2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이스크림! 애교 담당이고 또 애교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보여주세요. 애교 담당은 바로 나라꾼! 벌이야 벌 날아다닌다. 아이스크림 저기 있는데 바보 같다. 저거 쓰고 있어. 저거 쓰고 있어. 애교 담당은 바로 나라꾼! 문제 하나 더 있나요? 네? 사탕 엔젤리? 아 진짜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컵라면이요. 컵라면. 네. 야 근데 저거 저 소스는 따로 걸어서 받아와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우리 뿌링뿌링 지금 걸어야 돼. 아 그래? 야 아, 저거 걸자. 야 소스 걸어야 돼. 그래. 뿌링 걸자. 오케이 그 뿌링뿌링 소스 걸겠습니다. 걸고 하겠습니다. 뿌링뿌링 소스 걸어야 돼 이거. 네. 뿌링뿌링 소스 난이도 최상. 베리베리의 최종 목표는? 이걸 나는 근데 진짜 난 다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단순하게 생각할 아니야. 거야? 어? 어? 난 내 목표를 적을 거야 여기서. 그래 각자 거 적어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어. 최종 목표? 아 근데 뿌링뿌링 소스는 중요해. 야 형이 사줄게. 오케이. 자기 목표를 적고 이게 맞으면 전 감동적일 것 같아요. 어 나 근데 진짜 난 적었어. 난 아 나 뭔지 알아. 동원이 형 경할지. 자 썼어요? 네. 하나 둘 셋. 최종 목표. 아~ 저는 오래오래 함께하기. 오래오래. 나랑 비슷해. 동원이 형 나한테 도쿄돔에서 콘서트 하고 이건 최종 목표가 아니지.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용수이가 다른 답을 썼어요.
아, 연승이 뭐예요? 우주형. 야, 우주형. 아, 뜬금없이 우주형은 뭐야? 아, 각자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우주를 가져와야지. 장미. 나 모두가 행복하기. 형은요? 난 80년보다 더 오래오래 베러들과 함께하기. 저는 베리베리 앤 베러 끝까지 함께하기. 아이고, 내가 뭐가 돼? 나 동원이 형 거 마음은 이렇지 않아요? 도쿄드럼에서 콘서트 하기. 네. 나 아까 빌보드 1위 했어. 저는 오래오래 함께 하기. 아. 멤버들과 오래오래 하기, 사랑의 멤버들. 아. 아니, 우주정보 이거 해명 한 말씀 뭡니까? 해명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자신의 목표라면 이루어야지. 아니, 근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종족인 사람들이. 다른 에일리언들이 불러줘 따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아, 좋습니다. 아.